안녕하세요, 서현입니다. 오늘은 동네 정시 직제공 정사 선생님의 삼남 정난정과 정사 선생님의 장손 정광보, 차손 정광필, 그리고 증손 정복겸의 묘 등을 살펴보려고 경기도 군포시 석달동 산 3-1 밑에 도착을 했는데요. 묘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에 안장되어 있는 묘는 쌍분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조성되어 있는 묘 비문에는 유명 조선국 순성좌리공신 자헌대부 의정부 우찬성 겸 동지 경연사 동래군 증시 익혜 전공지미라 되어 있고, 우측에 조성되어 있는 묘비에는 정부인 완산 이씨 지미라 되어 있으므로 이곳에서 영면을 취하고 계신 분이 바로 정사 선생님의 삼남 정난종이네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에도 쌍분의 미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비문에는 통정대부 행창원도 부사 김해진관병마 동첨절제사 전공지묘 숙부인 전의 이씨지묘라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분이 정사 선생님의 장손 정광보네요. 이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에도 쌍분의 묘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조성되어 있는 묘의 뾰비에는 유명 조선국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영경현 홍문관 예문관 춘추 상감사 세자사 증시 문익 전공지묘라 되어 있고, 오른쪽에 조성되어 있는 묘의 비갈에는 정경부인 은진송씨라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곳에 안장되어 있는 분은 정사 선생님의 차손 정광필이네요. 이제 또다시 위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에도 쌍분의 묘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묘비에는 증숭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겸 판의금부사 행통운대부 강화도어부사 장단 진관 병마 동첨절제사 겸 감목 전공 지묘 정경부인 완산 이씨 지묘라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곳에 초성되어 있는 묘는 정사 선생님의 증손 정복겸의 묘네요. 이와 같이 살펴봤을 때맨 밑에 있는 묘가 14세손 정난종의 묘, 그리고 바로 위에 초성되어 있는 묘는 정난종의 장남 15세손 정광보의 묘, 세 번째 조성되어 있는 묘가 정난종의 차남 15세손 정광필의 묘, 맨 위쪽에 조성되어 있는 묘는 정광필의 사남 16세손 정복겸의 묘 순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잡고 하신 정난종을 가장 좋은 자리를 선택해서 모셨을 것입니다. 풍수지리서에 천리내룡 근유일석지지라 기술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천리를 날려온 용맥의 끝자락에 겨우 하나의 혈이 맺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풍사들 중에서 산줄기 끝자락에 천인지 세 개의 혈이 맺혔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이상의 혈이 맺혔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요. 그분들은 자신들이 혈이 맺힌 명랑을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만이 생각하는 혈이 따로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풍수지리 근본에서 벗어난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물론 풍수지리서에 천인지 혈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잠시 다른 곳으로 이야기가 흘렀는데요. 이곳에 조성되어 있는 묘역에
만약에 혈이 맺혔다면 딱 한자리일 것입니다. 과연 이 묘역에 혈이 맺힌 곳이 있을까요? 묘역을 형상하고 있는 산줄기 형상을 살펴보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뻗어내리는 산줄기가 좌측으로 요도를 뻗어 지지하면서 우측으로 회전을 한 후에 맨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정난종의 묘지로 입수가 되는 형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조성되어 있는 정난종의 묘역이 좌우로 상당히 넓어 혈장으로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난종의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부분에서 다시 좌측으로 요도를 뻗어서 지지한 후에 우측으로 용무리를 돌렸다가 다시 좌측으로 방향을 트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상당히 넓은 밭이 연계가 되어 있고 넓은 밭의 두둑까지 용머리를 내밀고 있습니다. 혈이 맺힌 명랑을 찾을 때 혈이 맺힐 수 있는 생기를 내뿜고 있는 산줄기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혈장의 사유권을 살펴서 혈이 맺힌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풍수지리의 화룡정점이고 풍수지리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무사람들이 혈이 맺힌 명당을 찾을 때 제일 많이 간과하는 것이 전순의 형상, 즉 용진입니다. 산줄기를 통해서 유통되는 생기는 산줄기가 갈라지면 갈라지는 산줄기를 따라 생기도 나누어지고 산줄기가 좌우로 방향을 바꾸면 좌우로 방향을 바꾸는 산줄기를 따라 생기도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다가 산줄기가 모든 변화를 끝내고 멈춰 고정이 되면 즉 용진이 되면 산줄기를 통해서 유통되는 생기도 비로소 안정을 취하면서 응집이 되어 혈이 맺히게 됩니다. 즉 이것도 정난종의 묘 밑으로 뻗어내리는 산줄기가 길게 늘어지면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끝자락에 제법 넓은 땅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정난종의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아직 산줄기가 멈추지 않은 즉 용진이 안된 곳이므로 산줄기를 통해서 유통되는 생기도 묘지 밑으로 늘어지는 산줄기를 통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난종의 묘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은 혈이 맺힐 수 없는 곳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몇 편의 영상을 통해서 동네 정씨 10세손 정승원의 묘부터 16세손 정복겸의 묘지까지 7대의 묘를 살펴봤습니다. 동네 정씨 발복의 근원이라는 영상을 제작하면서 관련된 모든 묘를 살펴보자 했으나 한계가 있으므로 음택, 즉 묘지는 이번 영상을 끝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동래정씨 직제공파 종택에 대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